북도 잘 치시고. 아유, 아니 근데 진짜 소, 북가락은 진짜 아, 괜찮아요. 진짜 저는 너무 무대에서 진짜 소리 안 하시죠. 제가요? 네. 네. 아니, 자 2022년 목포 전국 국악경연대 네. 대통령상 수상자가 소리하시고 이명민 선생이 네. 보감 쳐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가져가시죠. 소리를 못 한다니까요. 허허 저거리나 월생 모르는 저거린 아 열심 없는 저거린 한번 분중에 성내 성외 나의 소문을 못 들었나 내 신수 불길로요 문한동였다 알아나 얼씨구 금옥같이 길러내고 명제 경각이 되었는디 모순정의 동양 동양은 내어서 가소 생목이라니 한곳 당도니 인한곳 인당수라 대천 바다 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전개지성 꺼져진 날 발길은 절리 멀리나 남고 사면이 건너 어둑 전부 울어져 천지정망은 니 가진홀 떠들어와 전머리 당당 호사공영좌이야 방황급 끄마여 호사기계를 자린다 금살로 밥 찍고 온소 잡고 동우솔 노색 당소 삼색 실화를 방위 자자 갈라노 잔도 잡아 금칼 꽂아 기는 듯이 맞춰놓고 도사공 그 동바라 의관을 정제하고 재련 양수를 이고 이걸 두리둥 두리둥 동동 시배를 부어 이제 불통한 년후에 고생이 본을 받아 나갔기 위험하니 막대한 공이 아니냐 하우시구 년지수 배를 타고 다살일세 오복 정한 공부 구조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채 노가로 건네주고 대하성의 배안장수 안으로 돌아들어 선태 건네주고 공병의 달 조화란 동남풍 이르네요 조주의 백만 대열 조유로 와공하니 배안이면은 의열이 대저목을 두리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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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국가락 잘 보셨죠? 진짜 아유. 잠깐 보여주셨는데 진짜 네. 무대에서는 진짜
빛나버리거든요. 빛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꽃잎은 여러 개씩 뿌려먹는다면서요. 아니 지난번에 저 가을에 남원에 이제 네. 저기 발표회가 있으셔가지고 네. 이난초 명창님하고 네. 또 제자 전지혜 명창이 소리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북을 치셨는데 아니 전지혜 선생님이 소리하시고 이제 제비노정기 하는데 그날 엠기셨나 봐. 두 분이 합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부채가 막 부러져요. 근데 옆에 북채를 준비를 이제 부러질 걸 예상을 하시고 부러지면은 새거 나오고 부러지면 또 새거가 나와. 근데 준비하기 다 떨어진 거예요. 관계는 갖고 와라 이렇게 하니까는 제자분이 또 북채를 이만큼 또 갖고 왔어요. 이 자리 밀어서 지금 그 북채가 이게 탱자나무 거잖아요. 네. 그 이 악기 하시는 업자들이 전국의 네, 탱자를 네. 다 네. 이게 몇 년 전부터 네, 그래가지고 시가 말해서 전국에 계신 탱자나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제가 소정의 사례를 해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가서 구현도 해드립니다. 아 이거 북채는 탱자나무로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옛날에는 박달나무도 만들었고 그게 박달나무는 너무 단단하죠. 단단해서 이 반작용이 세요. 또록또록하게는 들리는데 네. 장단점이 탱자는 뭐냐면 이렇게 딱 붙는 느낌도 있고 네. 튀기는 것도 딱 적당한 네. 게 유자나무도 해본 적이 있는데 가볍고 잘 깨지나 봐요. 근데 뭐 네. 없으면 유자라도 해야지. 이거 지금 탱자나무예요? 동에 계시는 유자 가수 하시는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소정의 사례를 공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뿌리가 추성남 선생님한테 네. 기본을 제가 국악 처음 하면서부터 배웠고 네. 저는 겉복과 소리를 하기 때문에 두 분야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한테 네. 항상 하는 말이 장단을 알아야 네. 소리하는 데 편하다. 장단을 예. 가장. 그러죠. 반대로 곡법은 더더군다나 곡법은 예. 소리를 알아야 된다. 예. 저는 예. 특이하게 가락을 치면서 다 소리를 해가지고 예. 제가 북을 치면서 가락을 넣어야 소리가 돼요. 북가락이 안 쳐지는데. 여기가 멈춰져 버려. 그게 다 이렇게 그렇게 연습을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내 사람이구나.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습관을 그렇게 들였기 예. 때문에 원방만 치면 재미가 없는 아니 그걸 습관을 뭐. 들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누군 그렇게 안 하고 싶나요? 안 된디요. 얘가 움직이면 목이 안 움직이고.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보여주세요. 진짜 제자분들 행복하네. 일면, 이면, 이면을 다 알고 하는 거잖아. 우리 이면빈 명창의 네, 손과 가락, 목의 가락이 같이 가는 모습. 문화방송의 남자 네.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왕의 팔을 내어주니 도산 맥을 볼지 심수장 온화요 간담은 목이요 폐대장은 금요 신방강수요 비난토라 감목이 대가여 꼭꼭도 흔히 비가 상하고 담성이 심원이 신경이 미하고 폐대장의 왕성은 이 간담 병자니 방석을 일러갔을 때 빚는 데 계신지 초종이라 담은 데 계신지 표본이라 신동주 만병이시고 신경곳 만병이 생하고 면 신경곳 상하고 면 무슨 병이 아니라니 아니 너무 어려운 걸 너무 쉽게 하시는 거예요. 희중중 머리 같은 그래. 거는 네. 제가 치면서 아니, 가락은 많이 넣지 않는데 자 원면세 두 번째 제가 들어갑니다. 치면서 해야 편해요. 네. 네. 근데 북이 이끌어주는 북이 리드하는 중중 머리가 희중중 머리예요. 진짜 이거 비싼 레슨인데 네. 이거 혈주부가 울며 여자 오대 혈주부가 울며 여자 오대 토끼란 놈 못이 간사왕 속에 달린 간단이네 보내면 초목금소단 어비소할 일이오 냉하고 칠중지금 뭐든지 깔장어 집주가 아니거든 한번 놓아보네 토끼를 헛지 다시 궁허리까 당장어 배를 따 보아 간이 들었으면 주련이와 간이 간이 고 보면 소신 그 죽을 별날 주옥고 소신을 등지 저참 하늘에도 여아가 어허니 없다 운지 당장 그 배를 따보소서 오메 아니 이거 분명히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쉽게 너무, 하니까 너무 큰 글수를 지금 다 이거 읊어버렸는데 아 진짜 소리하면서 이게 얼클은 설클어지는 게 나 진짜 너무 신기하다 말하면서도 어 그랬어? 뭐 북을 소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한 병 아닌데 야 그 물 좀 가져 어 그거 테레비 약 끄라니까
하고 하면서도 이 이게 한 배가 안 흔들릴 정도로 지금 좀 안타까운 게 고수로만 하는 친구들이 침새를 넣어도 그게 뭐 소리가 이면에밖에 아 이렇게 하면 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네. 다 침새가 섞었는데 허! 허! 이러고 있어요. 어떡해요? 허! 허! 그래요. 맨발이 기본인 것 같지. 삼겹살 하나 놓고 있잖아. 아니 원래 꿈이 개그맨이셨다고 했잖아요. 개그 욕심 부렸네. 그 또 중요한 말이 북 좀 치는 애들이 네. 젊은 친구들이 네. 아, 소리를 좀 알면 그 다음에 뭔가락을 넣어야지 이 생각을 해요. 아. 근데 그 생각하는 자체에서부터 이 생명력이 음악은 없어져요. 아. 욕을 부리면 안 돼요. 네. 그냥 나온 대로 그 소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이렇게 해주고 맞춰주고. 진짜 북 잘 치는 비결 딱 하나만 알려주세요. 서로 이게 잘 맞았던 데 앵긴다고 하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커질 때 커지고 뭐 침체라는 것도 이면에 맞게 이렇게 딱 내려줄 땐 내려주고 그렇죠. 네. 해줄 땐 해줘야 되는데 네. 허! 허! 단점이 하나 있어. 어떤? 소리권의 힘을 봤는데 네. 우리 청중은 네. 손가락이 그렇게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임현비 씨 그 대회장에서 맨날 보면 네. 소리 할 때 잘한다 해야 되는데 네. 북 잘 친다 이 소리가 나와. 그 대회 나가신 분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그 방송 출연하셨을 때 네. 카메라 감독이었으면은 임현비 선생님만 비쳤을 것인데 아니 그때 그 카메라 감독님이 듣는 오히려 그분 덕에 이분 그러죠. 그러게. 네. 아니 근데 아까 그 제자들한테 이렇게 비법을 막 전수를 네.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아. 또 애제자들을 또 함께 네. 이렇게 동반해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바람이 있다면 네네.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해하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잘해주세요. 뭐 먹을래? 먹을래 네. 하는데 결국 선생님 먹고 싶은 걸로? 갑정 발행 얼제 망망 자체를 봐. 아! 웅이 웅이 아! 백구부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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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